안녕. 하이. 어색해. V앱 너무 어색해요. 안녕.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 안녕. 생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안녕. 원래는 그 회사에서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그 써야 될 장소가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시간 밀려가지고 시간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 비었을 때그 어디였지? 그 여기 광고 걸려있는데 갔다 오고 사진 찍고 왔어요. 아, 근데 저 진짜 눈이 안 죽히는 것 같다. 댓글을 잘안 보여, 이렇게 가까운데. 저 형 오늘 케이크 안 먹었는데. 그거 팬분들이 주신 그 슈가 크래프트 있잖아요. 그거는 먹기 너무 아까우니까 항상 보고 사진 찍고 집에 보내요. 그거는 먹을 수 없어.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이요? 글쎄요. 한 10분, 한 15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색한 거를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안 꼈어요. 네? 뭐냐고요? 아니요, 생얼 아니에요. 저는 생얼에 나타나지 않아요. 죄송해요. 저 취소 누를 뻔했어. 친구 누를 뻔했어요. 오늘이요? 오늘 뭐했지? 오늘 오늘 뭐 하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왜냐하면 오늘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생일인데 오늘 뭐 먹었지? 엄마가 회 보내줘서 회 먹었어요. 그 뭐지? 광어회. 케이크 안 먹었어요. 그 JMT. JMT 맞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JMT. 아니요, 미역국 안 먹었어요. 네. 미역국. 근데 그 맨날 밥 먹으러 가는 곳에 맨날 미역국 나와서 미역국 안 먹어도 괜찮네요. 첫 번째로 축하한 사람이요? 첫 번째로 축하한 사람이 누구 있지? 쿤형? 쿤형인가?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아, V앱이요. 자주 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너무 말랐어요? 그런가요? 그 23살이 돼서 하고 싶은 거요? 뭐가 있지? 하고 싶은 거? 빨리 음악 방송 하고 싶어요. 음악 방송 그냥 네 빨리 활동하고 싶어요. 빨리 팬분들 만나고 싶어요. 아, 근데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여기가 자꾸 눈을 찌르네. 아, 왜 혼자냐고요? 아, 저 원래 독방 써요. 이게 그할때 가위바위보를 했었는데 제가 방을 한 5번인가 바꿨어요. 데뷔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근데 제가 5번 만에 그 독방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방 혼자 써요. 너무 좋아요. 아, 생일이시구나. 생일 축하해요. 아, 멤버들끼리 선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막 저희가 막 멤버가 10명인데 막 이렇게 분포돼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이렇게 몰아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번 달만 해도 저랑 규진이랑 쿤형인가 이렇게 묶어져 있잖아요. 맞나?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 챙기다가 서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마음만 받기로 서로. 목욕이야? 목욕에 아침에 샤워는 했는데 목욕은 안 했어요. 머리색, 아, 이거 필터 때문에 그럴걸요? 방 한번 뺑 보여줄 수 있냐고요? 안 돼요. 왜냐면 여기만 깨끗하거든요. 아니, 사실 다른 데도 깨끗한데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에요, 이거 라이언인데, 꼬맹이 라이언이잖아요. 웨이 아니에요. 아, 팬분이 선물해 주셨어요. 주기적으로 여러 개를. 바꿔서 안고 자요. 그리고 많이 안고 잤다 싶으면은 집에 보내고 본가에 가서 전시해 놓고.
헐, 시험 6일 남았구나. 저런. 수능 언제죠? 수능 얼마 안 남았죠? 말도 안 돼. 수능이라니. 뒤에 귀신이요? 없어요. 잠시만요. 아, 제가 댓글을 봐야 되는데 제가 댓글이 안 보여요. 잠깐만요. 근데 또 앞으로 너무 카메라 가까이 가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지금 댓글 보고 있어요. 아, 맞아요. 오늘 미세먼지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 꼭 끼셔야 돼요, 내일. 그래서, 목에도, 호흡기에도 안 좋으니까, 마스크 잘 끼셔야 돼요. 그거, 미세먼지 인증막, 뭐지, K 뭐시겠는데, 미세먼지, 인증 마크 있는 거, 그거를 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완전하게 차단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슨 지수가 있는데 그것도 약국 가서 약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마크랑 무슨 차단 지수 잘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한국 며칠 전만 해도 엄청 추웠는데 오늘은 막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그냥 후드 하나 입기에는 조금 쌀쌀한데 그렇다고 롱팬 입기에도 너무 덥고 그냥 좀 애매해요. 아, 지하철 안에서 보고 있어요. 나도 옛날에 지하철 진짜 많이 탔는데, 지하철 타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심심하고.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쓰던 핸드폰이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안 되는 통신사였어요. 그래서 고민수 뭐라지? 포켓 와이파이? 그거를 연습생 때 같은 방향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포켓 와이파이 그거 같이 연결해가지고 나도 쓰게 해달라고 해서 맨날 그거 쓰면서 했었어요. 그래도 양심 있게 대신 동영상은 안 보겠다고. 웹서핑만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벌써 몇년 전이지? 3, 4년 전이에요, 그게. 말도 안 돼. 멤버들이요? 다 회사에 있을 거예요, 아마. 민수 연습생 때요?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맛있는 거 많이 샀어요. 편의점에서 맨날 사뒀어요. 그냥 초코바나 막 이런 거, 아이스크림. 네, 화장하고 있어요. 제가 했어요.
피자요? 피자 안 먹었어요. 피자 좋아하시는구나. 아, 근데 먹는 거, 먹을 거는 있으면 무조건 먹어야죠. 음식은 없어서 못 먹는 거잖아요. 오늘 치킨은 먹었어요. 점심에 광어회 먹고, 그리고 이거 방송하기 전에 치킨 먹었어요. 아, 내일 생일이시구나. 생일 축하해. 얼마 안 남았네요. 12시까지 할까요? 그리고 생일 축하한다 하고 끌까? 치킨이요? 치킨 맛있었어요. 아, 보컬학원이요? 보컬학원. 전 학원을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보컬학원. 뭐든 일단은 하고 싶으면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은 시작을 무조건 해야 뭐가 일이 풀리든 말든 하니까. 어릴 때 사진이요? 아, 근데 제가 어릴 때 사진이 다 본가에 있어가지고, 저한테 있는 사진은 다 18살, 19살, 그때 사진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그때도 막, 남이 찍어준 거 말고, 그냥 셀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창 그때 이제 2G폰, 그 저는 뭐지? 그거 핸드폰 이름을 까먹었다. 그 자기가 꾸밀 수 있는 그 터치폰이었는데, 그 처음에가 주얼리 폰이었고, 두 번째가 모토로라 레이저 뭐였나? 그거였고, 그리고 세 번째가 꾸밀 수 있는 그 터치폰이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쵸, 진짜 추억이죠. 근데, 놀이폰! 놀이폰이었어요, 놀이. 세 번째가 놀이였어요. 맞아, 세 번째가 놀이였다. 세 번째가 놀이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서 이제 스마트폰 세대로 넘어갔었지, 이제. 맞아요. 놀이폰 진짜 오랜만이죠.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구나. 놀이폰 모를 수 있지. 아, 혹시 2G폰 안 써보신 분 계세요? 연습생 때요? 아, 연습생 때 힘들었던 거는 너무 배고팠어요. 그냥 그때 한창 먹을 때잖아요. 18살, 19살 때. 그냥 뒤돌아 서면 배고팠어요. 그래서 막, 제가 항상 먹던 조합이 있었는데, 아, 뜸질라. 항상 먹던 조합이 있었는데, 뭐지? 편의점 가면 파는 빵 있잖아요. 식빵 4개 중간에 땅콩잼 발라져 있는 거, 땅콩버터 발라져 있는 거, 그거를 4겹으로 이렇게 겹쳐서, 한 번에 먹고 우유 마시고 한 번에 먹고 우유 마시고 다네개 겹쳐서 먹어야 돼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었었는데 그거 먹고 나서 한 3시간 뒤에 또 배고파서 밥 먹고 그랬었어요. 아, 웨이일걸요 아마? 웨이 아닐까요? 누군지 몰라요. 제가 항상 방문을 닫고 있어서 그냥 오면은 아이들 왔구나 싶어가지고.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이요? 그때그때 다른데 매운 거 먹고 났을 때는 달콤한 아이스크림 말고 상큼한 아이스크림,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는 달콤한 아이스크림. 아, 그리고 그런 거 좋아해요. 뭐였지? 제가 녹차 맛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말해도 되나요? 나뚜루뚜루뚜 있잖아요 그거. 거기서 녹차 맛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연수생 때 큰맘 먹고 소셜커머스에서 원 플러스 원 하는 그 길을 해서 그 뭐지? 한 통을 다 녹차 맛으로 다 담은 다음에 그때 그거 며칠 동안 냉동실에 넣어놓고 퍼먹고 넣어놓고 퍼먹고 막 그랬어요. 벌써 22분이나 있네. 어! 만 22살이니까 22분까지만 해야겠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자꾸 너무 자꾸 찔러요.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안녕. 이거 그냥 끄면 되나? 안녕.